우리의 본능이야. 우리는 결국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본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이게 참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보이는 것조차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허상이라도 지어내가지고 계속 그 빛을 향해서 빛이 없는데도 빛이 있는 것처럼 보고 일어서서 자꾸 나가는 거. 이거. 그게 남성성이에요. 그게 남성성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푸시들은 항상 뭐예요? 빠삭해. 그럼 베타 정보가 굉장히 빠삭해요.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세밀하게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지의 정보가 졸라 빠삭해. 그러니까 단순 안부 인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단순 기프티콘을 보내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이런 것들을 보내라. 좀 세련돼 보일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놀아나고 계시지. 여자의 취향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기프티콘을 보내라. 정신 차리시는 겁니다. 절대 여자는 늘 자기 옆에 계속 붙어있는 남자를 원치 않습니다. 알겠어? 여자들이 이런 불만 나타내. 내 남자친구는 나랑 시간 안 보내고 맨날 축구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롤 같은 거 하고 막 뭐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친목 동호회에서 거기 막 운동하러 나가고 친구들하고 또 뭐하고 막 졸다 불평불만 졸라 드러내지. 남자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푸시들이 그거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면 지아씨! 전 그런 남자들과 달라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지연씨 옆에 있을게요. 끌끌끌이라고 했으나 왜 지연씨는 절 보지 않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그 나쁜 남자와 그 나쁜 남자와 있는 겁니까?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여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5명 중에 4명 정도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DNA를 안정적으로 전달을 시켜. 오케이?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남자들은 5명 중에 2명 정도만 성공을 합니다. 그럼 남자들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하거든. 그럼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 사실 남자들이 알아서 그냥 하면은 남자를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하고 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아. 그 본능이 녹아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무튼 간에 우리 남자라는 거는 아무튼 간에 여자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래서 소셜 밸류라고까지 표현하잖아, 형이. 남자한테는 동료들이 필요하다고. 정보를 얻을 사람들이 필요해. 어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지, 어디 동물들이 많이 잡혀, 어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무리에서 벗어난 무리가 없다라는 거는 거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거야. 이거를 하려면 침묵이 중요하잖아, 침묵.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그 진화적 기제가 있어서 그게 취미로 귀결되는 거야. 남자들은 봐봐. 거의 혼자 하는 취미를 잘 안 합니다. 물론 혼자 하는 취미도 하지만 대부분의 취미 활동들이 딱 봐도 알겠지만 끼리끼리 뭉쳐서 무언가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남자들은 여자보다 더 심해. 여자들한테 취미라고 말을 해봐야 솔직히 현재는 이제 여자의 남성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젠더리스라고 하잖아. 뭐야 여자들도 많은 취미를 갖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의 취미란 거는 고작해야 뭐 집에서 뜨개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야 가서 수다를 떠는 거야. 이거는 지금도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자가 뭔가 다른 걸 한다고 해서 결국 보면은 핵심으로 가보면 여자끼리 만나서 수다 떠는 거야. 결국은 그냥 여자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걸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여자의 유일한 낙이기도 해요. 수다 떠는 게 여자는 이 감정 해소 우선 뭐 아무튼 간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실 남자들을 봤을 때 외계인 같은 거야. 계속 막 나와서 누구 만나고 막 이렇게 한 거. 남자들한테 존나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계속 해야지 뭐야? 정보를 얻어냈을 거, 새로운 걸 얻어냈을 거든. 지금이야 뭐 인터넷상에서도 막 그렇게 많이 하지만 불과 뭐예요? 이런 게 활발해지지 않기 전만 해도 남자들은 무조건 회사 끝나면 밖에 나서 뭉쳤다고. 소셜에서 이탈은 뭐라고?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돼. 남자한테는 우리 남자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본능적으로 이 젠 뭐야 유전자를 전달시키고 싶은 욕구가 졸라 강해요. 남자한테 선택 받아야 되거든. 욕구가 굉장히 강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씨 이제 안 만나 이래도 벗어날 수가 없잖아. 결국 여자가 나오는 화면을 키잖아. 바지스를 하면서 어쩔 수 없어. 뭐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 보면서 바지스를 탁탁탁한 애들 봤어? 없잖아. 무조건 여자 관련된 뭔가를 틀어놓고 보잖아. 물론 씨발 심각한 애들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범주라면. 그러니까 우리 남성성이라는 거 그래서 녹아 있어 우리 몸에. 여자는 그 특별한 걸 선택하는 거고 누가 더 특별한지 그 특별한 가치가 있었을 때 바로 생마빌리를 올려주는 거고. 그게 뭐야? 하이퍼감이 본능이야, 그게. 하이퍼감이 본능인 거고. 아무튼 간에 우리는 뭡니까? 항상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이런 불안한 에너지에 맨날 시달리고 있잖아. 항상 뭔가 무언가를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초조함, 불안함. 내가 정지돼 있으면 존나 불안하고 초조하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그게 부딪히고 깨질 일이라는 걸 알아도 항상 끊임없이 자꾸 도전하려고 하고 될 거라는 믿음을 자꾸 갖고 싶어 하잖아. 솔직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고 싶어 하잖아. 남자들이 이런데 더 왜 동화되는지 알아? 형이 너한테 동고부여를 해줄 때 왜 이렇게 동화되는지 알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룰 거라는 마음이 계속 들기 때문이야. 아직 할 수 있다라는 그게 끊임없이 올라오거든. 왜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겠어 남자를. 그렇게 하면은 젠이라는 거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야. 유전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성화돼 있어 몸 자체가. 그게 남성성으로 드러나는 거야. 결국 잘 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의 본능이야. 우리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본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이게 참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보이는 것조차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허상이라도 지어내가지고 계속 그 빛을 향해서 빛이 없는데도 빛이 있는 것처럼 보고 일어서서 자꾸 나가는 거. 이거 그게 남성성이에요.
그게 남성성이에요. 솔직히 내가 이런 영상 찍으면서 막 그 이 영상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영향을 받는 게 결국 그러니까 이미 안 할 친구들은 이걸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안 봐요. 그 바둑에 넘깁니다. 뭔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렇게 해주는 사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막 흔들리거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형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해준 게 굉장히 큰 힘이 돼. 나는 그걸 알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형이 어릴 때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는 책을 읽었어. 그냥 막 성공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런 문구에 감아대면서 나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살았거든. 모르지. 미래는 모르지. 어떻게 될지. 근데 안 될 거라고 안 할 수는 없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표가 있으면 그 빛이 안 보이더라도 내가 빛을 만들어냈어. 마치 뭐야? 원시인이 부싯돌로 불 붙이듯이 해서라도 불을 만들어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어내서라도 이뤄내야 되거든. 그런 막 욕망과 욕구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얼마나 힘든 거야 그게. 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입니다. 몰라요 될지 안 될지는. 그렇지만 불분명하지만 그냥 된다고 믿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겠어? 가끔 막 15년 정도 가르치다 보니까 수강생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해. 나한테 와서 형 영상 보고 꼭 자기도 그런 비슷한 힘든 시기에 있었을 때 형 영상 보고 파이팅해서 지금 잘 돼서 형 강의 들으러 왔다. 이런 친구들이 막 있거든. 그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고맙거든. 안 들은 친구들도 막 댓글 달거든. 형 영상 보고 형 때문에 뭐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 지금 여자친구 만나서 어떻게 잘 되고 있다. 이게 그게 형한테 되게 큰 동기부여인 거야. 그런 거야. 굉장히 힘든 삶에서 그래도 또 고맙게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끌어주고 싶거든.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이상하게 개소리가 많았네요. 아무튼 간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게 남성성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능력을 파악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야? 절대로 여자한테 뭐야? 자기 외에 다른 옵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취미활동도 마찬가지야. 다른 행위 절대 막 주말에 뭐 시간 어떻게 돼서 다 돼요 지현씨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자들은 뭐 자기랑만 항상 있어주길 바라는 것 같지만 말은 그래요. 말은 그래요. 오케이? 근데 계속 여자랑 그래서 한번 계속 붙어있어 봐. 니 거 다 내팽겨치고 그럼 여자는 불편함이 싹 튑니다. 이것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게 그거잖아. 막상 남편이 일하다 계속 옆에 붙어있으니까 졸라 싫어하잖아. 오히려 자기가 불편하니까 밖으로 나가잖아. 비슷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 마음속엔 그게 있어. 항상 남자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절대로 뭐야? 내 옆에만 있어달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 이런 여자도 있어. 계속 무조건 옆에만 있어달라고. 계속 무조건 옆에만 있으라고. 이런 애도 있어. 이런 여자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이런 여자는 질라진 여자입니다. 오케이? 오히려 이런 여자, 왜냐면 남자의 본능적 가치는 그런 거예요. 나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두 다 맡고 자기한테만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거잖아. 이건 사실 가스라이팅과 다름없어요. 악의적인 가스라이팅.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여자들 대부분 질라진 여자예요. 컨트롤하려고 드는 거지. 절대 그런 여자 지현 씨 역시 나만 사랑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너 말고 다른 남자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 오히려 무기처럼 쓰는 애들도 있어. 그렇게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절대 질 높은 여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또 헷갈린 친구가 있어.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 전에 게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뉘앙스를 파악을 하셔야지 이게 사이즈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TR 전에는 당연히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안 돼요. 몇 번 어투로 박은 상황 다른 것들이 인정된 상황이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게임을 하건 말건 그거는 중요한 요소가 안 됩니다. 왜? 너는 남자로서 가치가 이미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게임 어느 정도 하다가 밖에 나와서 자기 일 봐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만났는데 이 새끼가 계속 게임만 해. 다른 게 없어. 꿈이 없어. 그냥 계속 게임만 해. 그러면 특히 이제 결혼 시점에 도달했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 정리를 해야 되는 순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얘는. 양육과 생존이라고 했잖아. 생존과 양육이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버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자가 게임을 이렇게 가끔 하는 거랑 여자를 만나는 게 불가능한 애가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 형 얘기한 여자도 못 만나면서 집에서만 계속 그런 게 안 좋다고. 이거 딸도 마찬가지야. 형이 굳이 금딸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밖에서 여자도 만나면서 딸 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나빠. 아무 상관 없는 건데 정상적으로 다른 생활 영위하고 있잖아. 오케이? 근데 다른 생활 정상 여자 만나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딸만 해. 말 그대로 진짜 딸 중독이야. 한 번만 자꾸 그거 문제인 거지 당연히. 이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그게 게임이 아니라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또 다른 걸로도 문제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이해가 이제 정확히 이해 갔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여자가 한 말은 전부 다 뭐예요? 뭐야?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야? 들을 필요, 연애에 관해서는 들을 필요조차 없는 말입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네가 그래서 뭐 게임한다고 해서 게임에만 빠져있고 여자 전혀 안 본다. 이거는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관심도를 걷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랑은 또 다른 얘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 푸시들은 네가 하나하나 얘기 안 해주면은 뉘앙스를 파악을 또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 아무튼 간에 오늘도 아름답게 털어봤습니다. 알겠어. 아름답게. 마카 3일째. 파이팅 하는 겁니다. 파이팅 하는 겁니다.